수박이 엄청 컸어요. 아이고, 수박이 엄청 크죠. 비 맞고 엄청 컸어요, 여기도.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여기도 엄청 컸어요. 여기 수박도 엄청 크고, 여기도, 여기도 엄청 크고, 여기도. 먹고 금방금방 크네. 아, 참 고마워요. 감사하고. 여기는 아이고 방울토마토가야. 방울토마토가. 아, 대추 방울토마토예요. 이게 대추 방울. 아이고 참 충실하게 열렸죠. 아이고 대추 다물토. 방울토마토가 요새 따다가 먹어요. 요새 배추 방울토마토를 익은 대로 따다가 지금 먹고 있어요. 저기도 열렸네, 속에. 여기도 열렸네. 여기도 익었어요. 배추 방울토마토 익었어. 좋아요. 사랑스럽죠. 아, 수박이 두 개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또 열렸어요. 작은 게 숨었네요. 아, 수박값 비싼데 이렇게 밭에서 따서 먹으면 아, 엄청 아이고. 아이고 많네. 이건 약을 안 줘서, 약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요. 맛있나. 심어놓은 보람 있네요. 사방에서 열려요. 여기도 열렸네요. 약간 불구스름 한번 따서 갖다 주면. 아유,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서 좋네요. 수박이 하나. 해가 좀 기분 딱 하나 따가라고 그러 따오라고 그러는데 덜 익었을 거라서 좀 더 뒀다가 따. 그 전에도 좀 뒀다가 딴다는 게 도둑이 맞아 버렸어요. 매덩이를. 오늘도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쪽에도 하나 또 있어. 여기 있으면 돼. 다섯 덩이, 여섯 덩이. 아이고, 여기는 꼬마나, 꼬마가 하나 붙었네. 다섯 덩이, 여섯 덩이. 계속 꽃이 피는데 수박이 이제 뭘 묻죠. 아, 수박 값이 비싸니까. 아이고, 이거 좀 봐요. 이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줄래줄래 붙어가지고. 이게 옛날 토마토는 하나씩 붙는데. 아, 저기 안에도 또 토마토가 이렇게 붙어.
맛있어요. 아, 여기도 또 있네. 여기도 보이나요? 아, 여기도 토마토가 이건 내 빠삭해. 그러면 그냥 아, 가지가 미처 따지 못했는데 저기도 많이 열렸죠. 가지가 저거 이제 나물 한번 해먹고 볶아 먹은 다음에 또 따로 와야 되겠어. 아우, 옥수수가, 아이고, 옥수수가 많이 자랐죠. 옥수수 엄청 자랐어요. 호박 열린 거 있으면 호박 좀 따갈까?